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환경 호르몬 파라벤의 유해성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라벤은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이라고 하는 이 에스테르 화합물의 줄임말입니다. 좀 기니까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 이것을 그냥 파라벤 이렇게 약자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메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부틸 파라벤, 여러 파라벤이 있는데 아마 사람이 공장에서 만든 모든 물질 속엔 이게 들어갔다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공장 제품은 여기 없이는 팔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주로 영원히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든다고 부어준 거예요. 방부제 계통입니다. 그러니 방부제 없는 빵 공장에서 만들 수 없겠죠? 방부제 없는 케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요, 케첩이. 모든 음식, 약속에도 들었을까요? 그게 썩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넣어야 되겠죠? 안 넣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 방부제,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들, 화장품, 한 1년 써도 잘 안 썩죠? 이거 파라벤 안 넣으면은 한 1개월 있다 썩었다고 막 여기 뭐 트러블 생겼다고 다 가지고 오면은 장사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화장품, 샴푸, 보습제, 면도젤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먹는 식품 속에는 공장에서 딱 만들어서 몇 개월씩 유통기간을 줘야만 되는 모든 식품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안 썩어요, 빵이 몇 달 지나도. 소시지, 가공육, 저장식품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치약 속에도 들어있어요. 여기 여름에 겨드랑이에서 냄새 난다고 뿌리는 거 있죠? 찍찍 뿌리는 거, 데오도란트, 여기에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또 태닝, 여름에 햇볕 보고 태우라고 했더니 햇볕은 안 보고 그냥 어디 실내에서 다 태우는 것 있죠? 갈색으로.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또 모든 의약품에도 이게 없이는, 이게 썩으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안 들어있는 곳이 없다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문명은 바벨탑 문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썩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좋으냐. 요 파라벤이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교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응용 독성학 저널 2012년 1월 12일자로 발표된 이 논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었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서 네 군데의 조직들을 떼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40명의 유방암 환자, 겨드랑이, 흉골, 이렇게 몇 군데를, 네 군데를, 이거 뭐, 떼기 쉽지 않겠죠.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한 사람 앞에 4개씩, 4, 4, 16, 160개 조직을
분석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유방암 환자의 99%의 조직 속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라벤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과 이 유방암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파라벤이 있어서 유방암이 걸린 건지 유방암이 파라벤을 만들었는지 그건 아직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파라벤이 네 개의 부위 중에서 주로 겨드랑이에 있는 조직에서 가장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얼굴에 요즘 화장 안 하는 사람들 없죠? 얼굴에 바른 화장품 속에 파라벤이 들어 있었고 그것이 림프관을 타고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샘까지 흘러가서 여기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드랑이 냄새 제거제 데오도란트를 뿌린 자들은 더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화장품 때문이 아니고 데오도란트만 안 쓰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논문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오도란트를 안 쓴 사람에겐 그럼 하나도 없느냐? 화장품만 쓰는 사람? 여전히 그들에게도 있어요. 데오도란트를 쓴 사람에게 더 많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만 지금 연구한 거니까 그럼 유방암 뭐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안 걸린 사람들을 또 조직을 띄워서 찾아보니까 유방암 안 걸린 사람들은 유방암 걸린 사람들보다도 이 파라벤이 현저하게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99%에게 9%에서 파라벤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면서 화장품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냄새 제거제나 우리가 아름답고 피부도 28 청춘뿐만 아니라 80세까지도 영원히 영원히 젊게 좀 살아보려고 발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40도 되기 전에 세포가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무너질 바벨탑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벤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Environmental Research Journal 1997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어린 생쥐에게 벤질 파라벤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을 등쪽에 피부 털을 깎고서 거기에 3일간 매일 33mg씩 피하에 이렇게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면서 자궁이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자궁 비대증. 사람들도 있죠. 막 출혈이 있고 가서 보면 자궁 비대증이라서 막 긁어내는 수술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요게 막 생기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아 이게 벤질파라벤이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하면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파라벤을 피부로 딱 집어넣은 실험에서 내 인성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 상피세포의 각화 이게 막 좀 딱딱하게 붙는 일들 그리고 자궁 무게가 증가가 돼 거기 뭔가 혹이 생겨 덩어리가 생겨 이런 여성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더 많이 나올 때 어떤 유방암이나 요 여성 호르몬에 관계된 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아닌데 화장품인데 이걸 바르다 보니 이런 파라벤이 너무 많이 몸속에 생기게 되고 그 파라벤을 많은 양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런 암들이나 이런 환경 호르몬의 결과들이 커지고 또 어렸을 때 노출될수록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또 여자들에게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가? 그럼 이제 여자들은 화장품 안 쓰고 다 남자들만 화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Toxic Allergy and Industrial Health 이 2001년도 논문에 오유시 박사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부틸파라벤을 쥐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고한, 고한 옆에 있는 부고한과 저정낭, 이 정자와 정액을 이렇게 저장해주는 그 부위에 무게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의 저장 창고가 요걸 먹었더니 줄어드니까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메틸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섭취한 쥐는 부고환의 미부, 꼬리 부분의 정자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못 낳는 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식 능력이 사라진 경우들을 보는데 이런 환경 호르몬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벤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의 숫자를 감소시켜주는 일을 만들어준다.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는 남자들 참 많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워지려고 사용하는 것들 속에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지게 해주는 부작용들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진정한 아름다움, 영원히 영원히 썩지 아니할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그 천연의 식품들, 천연의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사용하면서 100세가 넘도록 영원히 아름답게, 영원히 건강하게, 결국은 영원한 하늘까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